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32페이지 어제 조류 마무리 못 지은 거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132페이지 오시면은 색소에 의한 조류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로 기역번에 녹조류, 니은번에 청녹조류, 디귿번에 규조류, 리을번에 편모조류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청녹조류, 남조류 체크해 놓으시고 남조류 위주로 잘 외워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청녹조류,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셨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언제 배웠어요? 질소 고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세포 내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 마지막 단계까지 남아있는 조류가 청록조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조류들은 질소가 부족하면은 질소를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이 불가한데 청록조류나 남조류 같은 청록조류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세포 내에 고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질소 부족해가지고 증식 더 못해도 자기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영양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조류라서 청록조류가 가장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확률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도 봐야죠. 그래서 녹조류부터 시작할게요. 기억번에 보시면 녹조류는 조류 중에 가장 큰 디비전은 이제 분류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를 할 때 가장 큰 그 분류체계 중에서 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 있다라는 거. 하지만 대체로 단세포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진핵생물이고 여름철에 가장 어때요?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클로렐라를 가지는데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녹말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녹말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분자 물질의 그 저장 물질의 대상이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 물질은 녹말이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이 녹조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청녹조류,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 블루, 그린, LG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용어를 번갈아 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용어들은 이름 먼저 외워두시고요. A번에 보시면은 박테리아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테리아에서 조류가 진화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이상은 얘네들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박테리아에서 진화되어서 조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박테리아와 가까우며 내부 기관이 미분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부 기관 자체가 약간 부분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진화가 덜 된 생물일수록 안에 있는 내부 장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내부 구성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진화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진화를 하면은 내부 부분화, 내부분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부분화가 어느 정도는 부분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분화가 미분화되어 있다. 일반 조류와 달리 줄칠게요. 원핵세포로 핵막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조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진핵세포가 많은데요. 얘네들은 원핵세포로 뭐가 없어요? 핵막이 없다라는 거. 핵막이 없다라는 거는 독립된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해석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B번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엽록체, 그러니까 엽록소와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엽록소는 색소할 때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엽록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세포들은 다른 조류들은 엽록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청록조류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포 내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질 속에 분쇄해서 세포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식물세포 같은 것들 보시면 이렇게 엽록체 한 부분에만 엽록소가 있는데요. 근데 청록조류 같은 경우